당신은 어떤 남자보다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미웠을 때는 언제였소? 당신이 미웠을 때요? 당신이 기숙이 어머니 사진과 제 사진을 당신 지갑에 나란히 넣고 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였어요. 당신은 그때 제가 왜 뾰로통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동백꽃과 같은 여자요. 낙화가 더 아름답듯이 당신은 내가 죽은 후 더 아름다운 삶을 살 거요. 당신은 죽지 않아요. 아니, 죽게 되어 있어. 그렇다면 다른 부부가 1년 사는 것을 우리는 하루에 살아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백꽃 여인 지연이 홍상화. 정문호 씨는 병실 침대에 누운 채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창밖으로 시선을 보냈다. 화창한 봄 날씨임에도 적막과 쓸쓸함이 대기에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배어 있었다. 대기와 가슴 속에 번덕이는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사랑의 절실함이 깃들기를 바랐다. 오른손을 들어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손등을 비춰보았다. 링거 주사바늘 자국과 피멍이 가득한 손등은 폐암 말기로 죽음을 목전에 둔 68살 노인의 손이라 해도 너무 추해 보였다. 엄지손가락으로 가운데 손가락 마지막 마디에 박힌 옹이를 살그머니 더듬어 보았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총명했던 순간들의 살아있는 집합체 같았다. 지난 1년간의 투병 생활 중 경제학 분야의 저작 활동은 거의 중단된 상태였으나 아직도 느껴지는 옹이의 흔적에 기분이 좋아졌다. 병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려 시선을 돌리자 방금 나갔던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자신보다 12살 연하인 아내는 그 나이치고도 아주 젊어 보였다. 아내 뒤를 따라 사위가 들어왔다. 복도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성형외과 개업인 사위는 아내가 침대 옆으로 밀어준 간이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혹시 바쁜데 오라고 한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가 말했다. 아니에요. 일요일인데요. 병원도 쉬는 날이잖아요. 요새 병원 일 바쁘지? 눈, 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힘들겠구먼. 그래도 할 만합니다. 애미는 오늘 동상회가 있어서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남들은 휴가를 내서 4달 중순경에 귀국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두 아들의 귀국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증언하고 있었대. 4달 중순경 두 아들이 귀국한 이후에 임종을 맞았으면 하고 바랐다. 그는 손등의 링거 주사바늘을 덮은 큼직한 반창고와 여기저기 시퍼렇게 얼룩진 피멍을 쳐다보았다. 오늘 아침에도 간호사가 링거 주사바늘을 꽂기 위해 진땀을 빼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문호 씨는 자기 몸속의 피가 이미 흐르는 것이 아니라 급속히 응고되고 있음을 느꼈다. 링거에게 섞인 진통제와 마약이 정신을 몽롱하게 하지만 그것이 단말마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대. 내가 자네를 볼 날도 많지 않을 걸세. 그가 조용히 말했대. 사위가 우렁찬 목소리로 그의 말을 이어받았대. 아버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버님은 복도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젊고 예쁘고 어지신 어머님한테 극진한 대우받으시면서 지내시니까요. 그러니까 꼭 오래오래 사셔야죠. 글쎄다, 오래 살 수 있겠나?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저는 잠깐 나가 있을게요. 아내가 일부러 자리를 피해 주려는 것 같았다. 아내는 언제나 어디서나 분별 있는 여자였다. 아내가 여자로서 보여준 분별은 부부 사이의 일체감을 자아내게 했고
이 일체감은 그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으며 달콤함마저 느끼게 했다. 그건 5년 전 사별한 첫 아내에게서는 전혀 느낄 수 없던 감정이었다. 아내가 병실을 나가자 그는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앉은 사위의 손을 꼭 잡았다. 혹시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애들은 모두 착하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없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애들이 그 사람에게 철없는 은행이라도 한다면 나 대신 잘 달려주게나. 자네가 제일 맞으니까 말이야. 처남들 성격은 아버님이 잘 아시잖아요. 여느 자식들이 친어머니한테 하는 것 못지않게 잘할 거예요. 작년에 우리 부부가 미국 가서 기현이 기호집에서 각각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낸 거 알고 있지? 그때 두 놈이 저희 새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던지. 미국인 둘째 며느리도 그 사람을 꼭 언니처럼 따랐고 특히 둘째 놈은 새어머니와 이렇게 함께 오셔서 너무 보기 좋아요 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더구나. 어머님은 누구나 따르고 싶어할 멋진 분이세요. 사위가 웃음 띈 얼굴로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렸다. 애들 엄마 일주기 자리에서 자네처와 두 놈이 특히 자네처가 내게 재혼을 권했지. 나는 내가 재혼하기를 바라는 너희들의 말은 이성에서 나온 것이고 내가 막상 재혼하면 너희들은 섭섭해할 것이다 라며 거절했어. 그런데 노모의 병세가 악화되어 할 수 없이 재혼한 거고. 아주 잘하셨어요. 새어머님이 없었다면 할머니께서 말년에 그렇게 편안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나도 놀랐어. 그 사람이 그렇게 정성껏 간호하는 것을 보고 그 오물이며 그 까다로운 성미를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해냈으니. 그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울컥해지는 마음을 누르며 말을 이어갔다. 작년에 미국에 애들 보러 갔을 때도 내 식이 요법에 필요한 무거운 생식 가방을 어디나 들고 다니고. 잠시 침묵이 흘렸다. 그럼 이만 가보게.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흘러나오는 눈물을 감추고 싶어 사위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마음 편히 가시십시오. 그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위의 비감에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위가 병실을 나간 후 곧이어 아내가 들어왔다. 아내는 서랍장 위에 놓인 성경을 집어들고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문 호시의 한쪽 손을 잡고 무릎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는 읽기 시작했다. 구약 성서 예레미야 애가의 한 구절이 들어왔다. 자신이 처한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그 구절을 읽는 듯 했다. 정문호 씨 자신은 교수들 사이에서 불교신자협회상을 맡고 있을 정도로 집안 대대로 불교신자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내가 성경 구절 읽는 것을 마다할 생각은 없었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이까.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서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바빌론의 말발굽알에 짓밟힌 예루살렘의 참상을 향한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은 때때로 실제로 정문호 씨의 귀에 자신이 마음속으로 울부짖는 비탄의 소리처럼 들려왔대.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처한 고통에 대한 비탄이 아니라 기회 상실로 인한 억울함, 안타까움, 서글픔, 그리고 초조함 때문이었대. 한 여자, 바로 아내가 세월의 흐름을 멋지게 요리하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비탄이었다. 그만큼 아내의 모습은 세월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모진 풍파와 세월의 끈질김에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거라고 정문호 씨는 생각하고 있었대. 언제부터 아내의 그런 모습에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정문호 씨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대. 4년 전 주위 사람들의 제의로 호텔 커피숍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였나? 그때는 아니었다. 물론 처음 보는 순간 마음의 두근거림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환영할 만한 두근거림이 아니라 성가심으로 혹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년 삶의 무언가였다. 그때 그의 나이 64, 교수직 정년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기였다. 군중 속에서의 움츠림, 잠자리의 지루함, 지나친 여유가 주는 막막함으로 다가올 거라 생각했던 정년이었대. 그러한 정년이 놀랍게도 여행이 주는 행복감, 기다려지는 어둠, 그리고 느긋한 여유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바뀐 것은 순전히 아내 때문이었대. 그는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갑작스레 끝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될 바에는 애초에 아내를 만난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고개를 저었대. 아내를 만난 것이 그의 일생에 가장 큰 행운이었음을 알고 있었대. 결혼은 5월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아내 될 사람에게 연금 혜택을 주고 싶어요. 그 말이 아내를 향한 자신의 유치한 청혼이었음을 정문호 씨는 회상했다. 5월이 바로 그가 정년을 맞는 달이었다. 그게 얼만데요? 그것이 자신의 유치한 청혼에 대한 아내의 더욱 유치한 반응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건강했을 때의 마지막 여행에서 그것이 너무나 황당한 청혼에 가장 적절한 반응이었다는 아내의 말을 떠올렸다. 지금은 몰라겠지만 한때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란 아내의 배경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었대. 5월 이후에는 한 달에 230만 원씩 나오는데 혹여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혼자가 되었을 때는 지금 돈으로 약 180만 원 정도. 더더욱 유치하게 그것이 아내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이었대. 아내에게 그 말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라는 액수가 어떻게 들렸을지는 몰라도 아마도 정말 유치하게 들렸겠지만 그것은 만일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면 그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대. 물론 그 외에 그에게는 서울 변두리의 55평짜리 아파트가 있었대. 그러나 적어도 그것의 반 정도는 두 아들과 딸에게 남겨줄 작정이었대. 그는 자신의 재산이 많지 않다고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없었대. 부끄럽기는커녕 그것은 장자로서 충실하게 수행한 의무, 학자로서의 긍지와 높은 삶의 질을 의미했대. 두 동생을 공부시켰고 다른 사람들처럼 비굴하게 미소 지으며 눈먼 돈을 따라다니지도 않았으며 탐욕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었대. 그에게는 수탉, 돼지, 뱀으로 상징되는 세 가지 악의 근원, 즉 탐욕과 증오와 기만을 멀리하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곧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었대. 어느 부분을 읽어드릴까요? 예레미야 애가를 다 읽은 아내가 고개를 들고 그에게 말했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부터 읽어주구려. 그가 천장으로 시선을 보내며 말했대. 아내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기 시작했대. 번역이 잘못되어 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구려. 노년에 대한 가장 훌륭한 문학적 묘사인데 11장을 지나 12장을 읽고 있을 때 그가 말했대. 전도서가 그렇게 문학적인가요? 아내의 질문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대.
전도서가 진실을 전하는 위대한 책인 동시에 위대한 문학서라는 어느 신학자의 말을 읽은 적이 있어. 문학이란 진실을 다루는 거여. 그 진실이 인간에게 덕이 되든 해가 되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되시오? 아내가 성경을 그에게 내밀었다. 성경의 페이지는 양쪽으로 나뉘어 한쪽에는 한글이, 다른 쪽에는 영문이 인쇄되어 있었다. 아내가 둘이 같이 한 첫 번째 생일날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다 기억하고 있어. 그는 아내가 내민 성경을 거둬들였다. 오역이라기보다는 아마 신도들이 오해할까봐 일부러 그렇게 했을 거요. 진실을 접한다는 것은 분명 특혜이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그런 특혜에 너무 자주 접해 위험해지는 것을 우려한다 싶소. 모든 특혜가 위험하듯이 말이요. 그래서 전 세계 목사들이 전도서를 가장 적게 인용하는군요. 그럼 옳은 번역은 어떻게 돼요? 아내의 말에 그는 머릿속에서 그 부분을 정리했다. 12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노인들은 새소리에 잠을 깨 일어나게 되지만 새의 노래소리는 점점 희미하게 들린다. 높은 곳이 두려워지고 거리가 위험하게 느껴진다. 살구나무 꽃이 만발하고 메뚜기가 기어나와도 그들의 성욕은 까딱하지 않는다. 그 다음 그들은 영혼의 집으로 가게 되고 조문객들은 길거리를 쏘다닌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암송을 마쳤다. 어떤 부분이 가장 문학적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부분, 조문객들이 길거리를 쏘다닌다는 부분이요. 왜 문학적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진실이니까. 그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이어갔다.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에 솔로몬 왕이 조문객들의 위험에 대해서 말한 거요. 사람이 죽으면 조문하러 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실로 애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의미하오. 그건 진실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그의 손을 잡은 아내의 손에 힘이 느껴졌다. 그는 거의 1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와 반년 전 폐암균이 전이되었을 때 두 차례에 걸쳐 입원하면서 자신의 병간으로 여윌대로 여윈 아내의 손을 느꼈대. 적어도 두 아들과 딸은 믿을 수 있을 거요. 다른 사람은 믿지 마오. 기숙이 애미가 죽자 나에게 재혼하라고 재촉한 것은 개들이지. 더구나 1년 전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이 개들 할머니에게 한 것을 보고 당신을 친어머니처럼 따르는 것 같소. 모두 워낙 착한 아이들이지요. 특히 기현이네는 며느라이도 그렇고 너무나 착한 것 같아요. 기현이는 장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지. 집안을 이끌 장자로서는 책임감이 부족하고 너무 여성적이야. 둘째 놈 기호는 학생 때 사고를 여러 번 치기는 했지만 남자다운 데가 있어. 어쩌다가 미국 여자와 결혼했지만 그곳에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으니 할 수 없지. 애가 정이 많고 부침성이 있는데. 당신이 장자라서 첫째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대만큼 못 미치니까 실망도 컸을 거고. 그러다 보니 둘째를 편애하게 되고. 물론 둘째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긴 하지만요. 저는 아직도, 아니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 큰애 부부가 두 손녀랑 내 생일 파티 해준 건 말이에요. 사실 큰놈하고 나는 문제가 많았어.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그놈하고 눈도 마주치기 싫었지. 부자 관계가 원만해진 건 다 당신 덕이요. 지난번 내가 당신에게 준 돈도 반은 큰애한테 주었다는 거 알고 있어. 부부가 다 워낙 착한 애들이에요.
당신이 너무 기대가 커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요. 그네가 엇나가지 않는 것만도 참 다행이에요. 기숙이는 어떻게 당신을 그리 좋아하지? 제 애미한테도 그런 정을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워낙 사교적이고 활달해서 저한테는 친구 같아요. 그래도 걔가 좀 문제는 있어. 어찌 그렇게 사치스러운지. 제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이니 수입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김서방이 한 달에 생활비를 500만 원이나 주는데도 카드값은 따로 갚아줘야 한다니.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사위도 마음씨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김서방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기현이와 기호도 잘하겠지만 김서방이 당신에게 더 잘할 거요. 내가 죽은 후라도. 그런 말 마세요. 당신은 죽지 않아요. 아내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대. 아내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짐작한 그는 아내가 잡은 손에 힘을 주었대. 아니야. 죽지 않는 것이 아니야. 누구나 한 번은 당해야 하는 것이 죽음이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야. 내가 죽은 후 당신 혼자 남겨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속으로 아내에게 말했대. 아내의 소리 없는 흐느낌이 사라진 듯 했대. 욥기 읽어드릴게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대. 아니, 읽지 마오. 당신이 왜 욥기를 읽어주려는지 아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그러는 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도 부처님도 원망하지 않소. 카르마를 믿기 때문이요. 카르마란 전쟁의 소행으로 현세에서 인간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뜻이지. 원래 힌두교나 불교에서 유래된 사상이지만 사실은 고대 히랍시대부터 서양에서도 널리 퍼진 철학관이었소. 기원후 6세기에 기독교 교리에 위배된다고 금지시키기 전까지는 그랬지. 아니에요. 위대한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 끌로 쳐내야 하듯이 인간의 고통은 인간에게 더 보람있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카르마는 감옥과 같잖아요. 전생이 만들어준 감옥에 갇혀 현재를 살아야 하잖아요. 유익한 감옥 생활을 할 수도 있어. 내세를 위해. 내세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도 카르마를 믿으면 좋겠소. 나는 청년 시절 카르마를 믿고부터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었소.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대. 아내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대. 그게 뭐예요? 마음의 완전한 평온과 두려움의 극복이요. 어떻게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시기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었고 현세의 운명이 정해진 이상 겁없이 살 수 있었소. 지금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소. 그는 행여 그의 화병이 자신과의 결합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내가 아직도 품고 있을지 몰라 카르마를 화세로 삼은 것이었대. 그러나 자신이 겁없이 살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대. 첫 아내가 등산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갑작스레 세상을 등진 후부터 겁이 나기 시작했대. 그 겁은 나이 차 많은 지금의 아내와 재혼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폐암 선고를 받은 후에는 더욱 많아졌대. 다가올 죽음 때문이 아니라 혼자 남을 새 아내 때문이었대. 아내를 위해 생각나는 대로 할 일은 했으나 그래도 뭔가 꼭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 조바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대. 아파트 문제는 결혼하고 반년 후에 55평짜리를 팔아 38평짜리로 옮기고 그 차액을 딸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대. 38평짜리 아파트는 1년 전 폐암 진단을 받기 몇 개월 전에 아내 앞으로 정여해 놓았으므로 자신의 사후에 아내가 살 집은 마련해 준 셈이라고 생각했대.
그리고 아파트 차액을 세 아이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으니 자식들에게 아직까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작은 아파트의 명의를 아내 앞으로 했다고 해서 섭섭해할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심성이 고울 뿐만 아니라 세 아이 모두 경제 사정이 나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시신을 교수로 재직했던 종합대학의 병원에 기증하는 문제는 이미 병원과 법적인 절차를 끝냈으므로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나머지 걱정은 그게 얼만데요? 라고 물은 적이 있는 연금 문제인데 아내를 동사무소에 데려가서 뒤에 앉아 서류 떼는 것을 하나하나 실습시키고 지역연금공단 사무실에 가서 공단 관계자들과 인사까지 시켜주었으며 동네에 있는 은행 지점에 데리고 가 지점장과 인사를 시켰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얼마 안 되는 액수이긴 하지만 예금 통장 명의도 아내와 공동으로 해놓았으므로 그것도 별 문제가 없을 듯 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은 후 아내가 재혼을 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려준 적이 없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특히 언젠가 동사무소를 나오며 자신이 아내에게 한 말이 마음에 걸렸다. 여보, 아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아내를 불렀다. 아내가 시선을 보내자 그가 미소 지어 보였다. 그는 아내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기다렸다. 여보, 내가 지난번 동사무소에서 나오면서 한 말 기억하지? 그가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그가 허약해진 폐로 남아 숨쉬기를 계속하고 싶은 이유였다. 저한테 안 되겠다, 영감 하나 얻으라고 한 거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농담으로 들었겠지만 재혼하면 연금 혜택이 끝난다는 건 물론 알고 있겠지? 아내가 그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다시 성경을 들었다. 언젠가 당신에게 묻고 싶었는데 어떤 동기로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소? 당신 집안은 원래 기독교가 아닌 것 같은데. 첫 결혼에 실패하고 혼자서 미국에 갔을 때였어요. 얼마 후에 전 남편에게 맡긴 두 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당장 숨이 멎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집을 나와 무턱대고 거리를 걷다가 첫 번째 마주친 교회에 들어갔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시작되었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달리 정이 많은 여자였다. 옆에 앉아 있을 때면 언제나 손을 잡거나 몸을 기댔다. 그 순간 그는 재혼하기 전 어느 날 대구에서 올라오는 야간열차 안에서 자기 몸에 기대어 잠들었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내의 아버지를 처음으로 뵙고 난 후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다. 정 교수, 자네에게 모든 걸 잘 부탁하네. 아내의 아버지가 헤어지기 전에 건넨 그 말은 그들 두 사람을 벌써 한 몸으로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달리는 기차 안에서 자기 몸에 기대어 고온이 잠든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53년의 세월 동안 어떤 세파도 그녀만은 피해간 듯 그 얼굴에는 어린 소녀의 순진함이 그대로 묻어있었다. 그러나 평범한 여자의 그것보다 훨씬 큰 몫의 세파가 그녀를 휩쓸고 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험한 세파가 들이닥쳐도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자국도 남기지 못하리라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첫 아내와 사별한 후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다. 그는 기차 안에서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자신의 입술로 맞고 싶었대. 아내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숨소리가 잠시 묻는 듯 하더니 그 입술이 정문호 씨의 입술에 와 닿았대. 그것이 첫 번째 입맞춤이었대. 그 입맞춤은 젊은 연인들을 경호하는 또 다른 친밀감으로 이어졌대. 그 입맞춤은 젊은 연인들과는 달리 마치 사라져가는 생명을 인공호흡으로 살리듯 그에게 젊음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대. 그것은 12살 아래인 아내의 젊음 때문이 아니라 한 여인의 순진함과 관대함과 솔직함, 그리고 세월을 잘 요리한 조화에서 비롯되었대. 그리고 3개월 뒤, 결혼은 5월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아내 될 사람에게 연금 혜택을 주고 싶어요. 라는 유치한 청혼이 양평의 어느 카페에 앉아있는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던 것이다. 그때 그게 얼만데요? 라는 아내의 반응은 결국 거절을 의미했다. 지금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5평짜리 아파트를 팔고 38평짜리로 옮길 예정이요. 그 차액은 딸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줄 거요. 그래야 38평짜리 아파트를 당신 앞으로 해도 아이들이 뭐라 하지 않을 거요. 내 나이가 12살이나 많아 그쪽은 혼자서 20년쯤은 더 살아야 하니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하오. 그리고 예금은. 그렇게 말하던 그는 아내의 시선이 느껴져 그녀를 바라보았대. 어이없어 하는 눈빛이었대. 아내가 그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대. 잠시 후 고개를 든 아내가 그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대. 돈이나 집 때문에 뭐가 복잡한 것 같은데 난 그런 거 싫어요. 나 때문에 시간 낭비, 정신 소모하지 마시고 다른 여자나 추라해 하세요. 그리고 그 연금이란 것 때문에 확신도 서지 않은 결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에게는 그 전이나 그 후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던 각오가 서려 있었대. 그녀의 입술 언저리를 보는 순간 한때 그에게 젊음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던 압축된 공기가 그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대. 그 공기는 곧 대기에 흩어지면서 그에게서 영원히 떠나가고 말았대. 그는 공중으로 치솟아 그것을 움켜잡고 싶었대. 그러면 당신 마음이 바뀔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소. 그때 젊음과 활력을 잡으려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그가 한 말이었대. 그는 회상에서 깨어나 병실 침대에 누운 채 그때 그렇게 말했던 아내의 입 언저리를 떠올렸대. 여보. 그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불렀대. 아내가 시선을 주었대. 당신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 있지? 내가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다고 말했을 때 나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내가 눈물을 흘려서 당신이 마음을 바꾸었다고 했지? 그랬어요. 당신은 어떤 남자보다 낭만적인 사람이에요.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대. 내가 가장 미웠을 때는 언제였어? 아내가 그에게 의아히 여기는 시선을 보냈대. 그가 아내의 시선을 미소로 맞자 아내의 표정도 미소로 바뀌었대. 당신이 미웠을 때요? 당신이 기숙의 어머니 사진과 제 사진을 당신 지갑에 나란히 넣고 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였어요. 주유소에서 당신이 지갑을 꺼낼 때 우연히 보았지요. 당신은 그때 제가 왜 뾰로통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진을 빼라고 했지요. 그래서 결국 기숙이 엄마 사진을 빼버렸지. 그때보다 내가 더 미운 때가 있었을 거요. 잘 생각해 봐요. 아니요. 그때 말고는 없었어요. 1년 전 첫 수술을 받은 때였지.
당신이 내 침대 옆에서 말했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으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세요. 마음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어? 그는 아내의 시선을 찾았다. 아내가 그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아래로 떨구었다. 그때 아내에게 영원히 각인될 만한 어느 매서운 손바닥 자국보다 더 선명하게 각인된 자국을 말로 남겼다고 생각했다.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그 자국을 씻을 수 있을까? 당신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내게 자꾸 강요하지 마시오. 나는 차라리 죽은 기숙이 엄마에게 비는 것이 훨씬 편하오. 라는 그의 말이 아내의 가슴에 남겼을 매서운 손바닥 자국을 짓밟혀 뭉개서 버린 한 여자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을 어떻게 되찾아 줄 수 있을까?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전혀 엉뚱한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크게 잘못한 것 없이 국가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장으로서 내 일하는 일터에서 나름대로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단 한 가지, 내가 당신과 재혼한 것은 큰 잘못이었소. 결국 당신에게 큰 슬픔과 좌절을 주고 말았으니. 아내가 일어나 그를 감싸 안으며 그의 볼에 뺨을 대었대. 아내의 체취, 다른 것은 다 관두더라도 그 죄치만은 꼭 가져가고 싶었대. 다 내 욕심 때문이었소. 당신과 재혼한 것도,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내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와 닿았대. 그를 현실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해 환상의 세계로 내몬 그 입술이었대. 과거 아내의 입술의 절묘함을 좀 더 느긋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느껴보지 않은 것이 몹시도 후회스러웠대. 그런 아내의 입술이 멀어서 갔다. 내가 그때 기숙의 엄마 얘기를 꺼낸 것은 당신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 당신을 신과도 공유하고 싶지 않았던 내 욕심 때문이었어. 아내가 그를 다시 힘주었게 안았다. 아내의 품속에서 그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되뇌었다. 당신이 그 말을 한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당신이 그 말을 진심에서 했다고 믿은 적은 없어요.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일어나 방에서 조용히 나갔지. 밖에서 당신이 흐느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안의 화장실에 들어갔다. 그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만큼 아내는 품위를 지닌 여자였다. 아내의 품위와 그의 품위는 달랐다. 그의 품위는 주변 사람들과의 위태위태한 긴장과 갈등을 이겨내기 위하여 그들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품위에 지나지 않았다. 아내의 품위가 여자로서 타고난 것이라면 자신의 품위는 노력에 의해 생성된 것이었다. 그러한 아내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일이었다. 그는 혼자가 된 아내의 경제 상황을 마음속으로 따져보기 시작했다. 38평짜리 아파트,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되는 연금, 2천만 원이 되는 예금, 그리고 별것 아니지만 자신의 저서에서 나오는 인세, 그것이 그가 아내에게 남길 수 있는 전부지만 아내의 희생에 대한 너무나 하찮은 보상이었다. 더구나 한 여자로서 아내가 겪은 고통에 비한다면 아내는 경제적으로나마 좀 더 나은 여생을 향유할 권리가 있었대. 대구에서 직물공장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내는
또 다른 직물 공장을 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대. 그런데 직물 공장이 외도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라도 한 듯 남편은 아내 아버지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대. 아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대를 이은 여인의 운명이었대. 남매를 두고서도 주색에 빠진 남편과의 이혼은 그녀를 타국말리 미국에 홀로 떨어뜨려 놓았대. 그리고 그곳에서 전 남편에게 맡겨둔 남매가 못 견디도록 그리워 찾아간 교회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교회 장로인 음대 교수와의 오랜 교제는 재혼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미국에 와서 같이 살게 된 전 남편의 딸 승순의 반항 때문이었다. 나와 남자 둘 중 하나를 택해라는 딸 승순의 요구에 딸을 택했던 것이었대. 결국 귀국하여 아들 부부와 손자와 함께 시작한 편안했어야 할 그녀의 말년은 어느 날 산산조각이 나버렸대. 그날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낳은 아들의 눈에서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험악한 남자의 눈빛을 보았던 것이다. 그날 새벽 세 살 난 손자가 잠에서 깨어나 구토와 함께 숨 넘어갈 듯이 울어댔다. 병원 응급실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는 전날 아침에 손자를 돌보다가 아이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박은 일이 떠올랐다. 손자의 구토증이 뇌진탕 후유증이라고 짐작한 아내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 말했다. 아내에게는 차 뒷좌석에 앉아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대. 차를 몰던 아들이 시끄러워요. 그만 좀 조용히 해요. 라고 소리친 후 다시 뒤돌아보며 애를 다치게 하면 어떡해? 라고 힐채가는 순간 아내는 아들의 눈빛을 보았다. 그것은 아내가 본 어떤 눈빛보다 차가운 것이었다. 진단 결과 아들 부부가 저녁 낮을 탕수육을 먹다가 아이에게 몇 점 건넨 것이 원인이었음이 밝혀졌다. 아들이 사과했지만 아내의 뇌리에 남겨진 그 험악한 눈빛은 결코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들의 집에서 나오기 위해 재혼을 결심한 거라고 아내가 그에게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있었다. 화장실 문 여는 소리에 정문호 씨는 회상에서 깨어났다. 아내가 침대 옆 간이 여자에 앉아 성경을 펼쳐들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3일장을 치른 후 연구차에 실려 묘지나 화상터에 가겠지만 내 경우는 다를 거요. 내 시신은 연구차 대신 대학병원 앰뷸런스에 실릴 거요. 내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아직 죽지 않아요. 지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언제 말하든 한 번은 말해야 되니 지금 말하는 것이요. 잘 들어두어. 아내가 그의 손을 입에 가져가며 흐느꼈대. 아내의 흐느낌이 가라앉자 그가 말을 이었대. 앰뷸런스가 떠난 다음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아파트로 가요. 그곳에 내 영정을 차려두고 그 앞에서. 그는 베개 밑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그러고는 끝에 유언장이라고 씌어진 봉투를 아내 쪽으로 내밀었다. 기현이에게 내 유언장을 읽도록 해요. 당신이 받아 적다가 만 것에 어쩌녁에 겨우 덧붙였소. 힘이 없어 몇 자 적지도 못했소. 꼭 아이들 모인 데서 읽어야 해요. 당신과 가족 모두 있는 데서. 아내가 일어나 그의 몸을 감싸 안았다. 낙화 후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아니 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동백꽃, 그 동백꽃을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여자가 바로 아내였다. 당신은 동백꽃과 같은 여자요. 낙화가 더 아름답듯이 당신은 내가 죽은 후 더 아름다운 삶을 살 거요. 당신은 죽지 않아요. 아내가 그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아니, 죽게 되어 있어. 그렇다면 다른 부부가 1년 사는 것을
우리는 하루에 살아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뺨에 입술을 댔다. 아내의 물기 묻은 체취가 물씬 풍겨왔다. 그 최치만은 언제까지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홍숙진이라 불리는 여인의 최치를 정문호 씨가 언제까지 간직할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껏해야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문호 씨는 숨을 거두었고 그 한 달의 대부분을 정문호 씨는 고통을 잊게 해준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몽롱한 상태에서 지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한 달은 홍숙진 여사에게 더없이 귀중한 시간이었다. 그 한 달의 전날 홍숙진 여사가 다른 부부가 1년 사는 것을 우리는 하루에 살 수 있어요 라고 남편의 귀에 속삭였듯이 실제로 그 순간부터 홍숙진 여사는 남편과 둘만의 하루하루를 다른 부부의 1년처럼 보냈다. 비록 침대와 침대 밑에서 끌어낼 수 있는 간이 침대 그리고 두 개의 의자가 있는 병실에서 보낸 하루였지만 여느 부부가 1년 동안 공유한 친밀감을 느꼈다고 자부할 수 있었다. 홍숙진 여사에게 그 친밀감은 수다스러운 행동이나 외향적 표출이 아닌 살갗의 우연한 접촉, 순간적인 눈길의 마주침, 불규칙한 숨소리의 울림, 세밀한 보살핌 등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좁고 밀폐된 공간은 그처럼 지나디 지난 친밀감이 우러나오는 근간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홍숙진 여사에게 그 한 달은 동시에 시련의 시기이기도 했다. 산소호흡기로 가쁜 숨을 내쉬는 남편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괴로움, 두 사람만 향유하고 싶은 친밀감을 산산조각 내는 문병객들의 끊이지 않는 발길, 위안보다는 번거로움에 가까운 문병객들의 변화없는 위로의 말, 감정을 숨겨야 하는 고통, 같은 설명이나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고역, 그 한 달 동안 홍숙진 여사가 속으로 간절히 바랐던 것은 제발, 제발 우리 두 사람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였고 우리는 다른 부부의 1년을 하루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였다. 화창한 어느 봄날 홍숙진 여사는 남편 정문호 씨의 시신이 그가 재직했던 대학의 병원에서 보낸 앰뷸런스에 실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자신의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하기로 한 남편의 결정은 그가 평생 동안 지켜왔던 신조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마지인 딸이 앰뷸런스에 매달리며 오열했고 그는 그녀의 어깨를 사위가 감싸 안으며 위로했다. 큰아들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였다. 큰며느리는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다. 둘째 아들은 혼자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옆에는 홍숙진 여사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승국이 서 있었다. 그들을 둘러본 홍숙진 여사는 남편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라도 저지른 듯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빈소를 지키는 동안 남편의 자식들이 왠지 모르게 자신의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고 그들끼리만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홍숙진 여사는 마음속으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가족을 더 화목하게 만들겠다고 남편에게 약속했다. 마침내 시동이 걸리고 앰뷸런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홍숙진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앰뷸런스가 떠나는 쪽으로 두 발짝 옮기다가 멈칫했다. 그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의 사랑에 감사했어요.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애들과도 잘 지낼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묘나 제사 걱정은 마시고 마음 편히 떠나세요.
그 말과 함께 앰뷸런스의 뒷모습은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어머니, 이제 그만 집으로 가시지요? 큰아들 부부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니다. 너희들 먼저 아파트로 가 있거라. 아버지 영정을 가지고 가서 아파트에 간단하게 빈소를 마련해 놓아라. 나는 병원 빈소에 가서 챙길 물건도 있으니 좀 이따가 가겠다. 그녀가 말했다. 저희들도 같이 있다가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큰며느리가 말했다. 아니다. 승국이가 데려다 줄 거야. 그녀는 전남편의 아들 쪽으로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저희들 먼저 가 있을게요. 딸 부부와 큰아들 부부 그리고 둘째 아들이 그녀에게서 멀어지자 승국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 걱정하지 마라. 이왕 떠나야 할 몸 빨리 떠난 것이 고인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일 거다. 홍숙진 여사가 빈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아들이 뒤따랐다. 빈소 앞에 다다른 그녀는 뒤에 있는 아들을 돌아보았다. 빈소에 잠시 혼자 있고 싶구나. 그녀의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홍 여사는 불 꺼진 빈소에 들어섰다. 조금 전 남편의 영정이 놓여있던 곳에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 아들 형제가 지난 3일 동안 그 많은 문상객을 맞이하며 서있던 곳에 가서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았다. 3년이라는 짧다면 아주 짧은 세월을 같이 보냈지만 게다가 1년은 한쪽의 투병 생활이었지만 그녀가 그것보다 훨씬 긴 세월을 같이 보낸 두 남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며 살았다고 자신했다. 그리고 투병 생활은 비록 남편에게는 혹독한 것이었겠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고마움을 행동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지 아세요? 그녀는 컴컴한 빈소 안 남편의 영정이 있던 곳에 시선을 주며 마치 남편에게 질문을 던지듯 속으로 물어보았다. 당신의 탐험정신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질문에 속으로 답했다. 어떤 탐험정신이었냐고요? 제 자신이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제 자신의 구석구석까지 그냥 지나치지 않은 당신의 철저한 그러나 감미로운 탐험정신이었어요. 당신은 어둠 속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교수가 이렇게 야할 줄 몰랐지?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직업이야 어떻든 세상 어떤 남자도 당신 같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격정의 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달콤한 행복감이 내 마음속에서 세월의 흐름을 이겨낼 말을 남겼지요.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당신 몸은 보존할 가치가 있어. 그 나이에 그런 몸이라면 당신이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혼잣말처럼 했던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세상에 태어나서 54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에 비친 제 나신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했으니 보존하도록 노력해야지 라고요. 확실히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 첫 결혼에 실패한 다음부터 거울 보기를 싫어하던 나에게 그건 너무나 갑작스럽고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 변화를 환영했어요. 뒤이어 찾아온 것은 제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자신감, 관대함, 인내심, 느긋함이었어요. 당신은 그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여자의 품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희귀한 것이라고요. 당신은 저를 데리고 정년 퇴직한 친구들 부부와 함께 여행하기를 좋아했지요. 이 세상 전부에게 여자의 품위를 보여줄 의무라도 있는 듯 당신은 기회만 있으면 저를 데리고 여행을 했지요.
그런 여행 중 한 곳에서 아마 기차역이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탈 기차의 플랫폼을 잘못 찾았지요. 당신과 당신 친구가 맞다고 했지만 제가 아니라고 우겼지요. 기차가 떠날 시간이 임박해서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무조건 다른 쪽 플랫폼으로 달려갔지요. 당신과 당신 친구 부부가 하는 수 없이 뒤따라왔고요. 막 떠나는 기차에 올라타 자리를 잡은 후 기차가 로마 교회를 지나치고 있었을 때였어요. 당신은 정말 똑똑한 여자야? 라고 혼잣말처럼 당신이 그랬어요. 그때부터 당신은 가끔 제 말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저는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않았지요. 한 달 전까지는요. 한 달 전 제가 이런 말을 했지요. 다른 부부가 1년 사는 것을 우리는 하루에 살 수 있다고요. 당신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만 따져도 우리는 30년을 같이 산 거예요. 홍숙진 여사는 무릎을 꿰고 앉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대. 그녀는 남편의 영정이 있던 곳으로 다가가 마음속으로 속삭이기 시작했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약속할 것이 있어요. 당신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했던 그 몸은 아주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1년 전 당신 어머니를 보내면서 그리고 오늘 당신을 보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종말이 선고된 삶의 나머지를 가치 있게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일하는 이들을 호스피스라고 하지요. 당신도 보았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보아드릴 때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 온몸에 어머님 오물을 묻혔지만 곧 힘들이지 않고 말끔히 치워드렸던 것을요. 그때 당신은 제게 말했지요. 당신은 참 머리가 좋은 여자야 라고요. 어떤 사랑의 말보다 더 향긋하게 들렸던 당신의 그 말은 저에게 둘도 없는 천직을 찾아주었어요. 이제 바로 그 천직에 봉사하며 살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옆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을 이어갔대.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이 겪는 육체적 고통 때문에 과거의 생이 주었던 모든 기쁨을 망각하게 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고통을 주는 악역을 함으로써 애초에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시지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저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당신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홍숙진 여사는 한쪽 구석에 있던 진보다리를 들고 빈소를 나왔다. 그리곤 빈소 앞 복도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들 승국에게 들고 있던 진보다리를 건네주었다. 모자는 영안실 건물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들 모자가 탄 차가 올림픽 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홍숙진 여사는 눈부시게 내리쬐는 봄볕에 녹아든 황강 수면에 시선을 주고 있었대. 그 광경이 영원하게 느꼈었대. 남편과 보낸 3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여겨졌대. 어머니,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지요? 홍 여사는 한강에 보냈던 시선을 거두어 운전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보냈대.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앞만 보며 말했대. 어저녁에 김 박사한테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김 박사라면 성형외과를 하는 사위였대. 홍 여사는 아들에게 시선을 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를 감유하겠다더군요. 아들이 띄엄띄엄 말했대. 감유가 뭐야? 홍 여사의 질문에 아들은 꽤 긴 설명을 했다.
법률적인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해가 갔다. 그것은 남편의 딸과 두 아들이 홍 여사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기된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의 공동 소유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이었다. 아들의 설명이 끝나자 홍 여사는 뛰는 가슴을 억누르기 위해 왼쪽 가슴에 손바닥을 대고 상체를 숙였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곳으로 오기 전에 변호사 친구 아버지를 만나 뵙고 의논해 보았어요. 이미 1년 4개월 전에 정 교수님이 건강하실 때 어머니께 정의하셨고 세무서에도 신고가 된 일이라 가압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거라는 확답을 주셨어요. 아들의 말이 홍 여사에게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렸다. 그 순간 홍 여사의 눈앞에는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는 지난 사흘 동안의 일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한 장면 한 장면 흘러가면서 홍 여사는 숨이 멎을 듯한 고통을 느꼈다. 홍 여사 자신의 시선을 애써 피하는 세 아이들과 사위의 시선, 사위의 잦은 들락거림, 큰며느리만을 제외한 그들끼리의 잦은 쑥덕거림, 아버지와 장인의 빈소를 잦은 슬픔에 젖은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업무를 꾸미고 있었고 그 업무의 결과가 가압류임을 홍 여사는 알 수 있었대. 그러나 한 가지 천만다행한 일은 남편이 결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대. 홍 여사는 하나님께 감사했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그냥 모른 채 하고 계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홍 여사가 침묵을 지키자 아들이 말을 이었대. 정 교수님은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자식들과 사위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할머니랑 정 교수님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했으면, 아니 그 반만큼이라도 했으면 정말 뭔들 아까워하겠어요? 홍 여사는 아들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침묵 속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만 되뇌었다. 순간 홍 여사에게 한 가닥 희망이 떠올랐다. 바로 남편이 남긴 유언장의 내용이었다. 홍 여사는 아파트에 마련한 빈소에서 아이들이 다 모인 데서 읽으라고 한 남편의 유언장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한 달 보름 전에 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이 홍 여사에게 받아쓰라며 유언의 내용을 부른 적이 있었다. 한서를 받아 쓰고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홍 여사 탓에 남편은 부르기를 포기했지만 그때 받아 쓴 한서의 내용은 기억하고 있었다. 홍 여사는 속으로 그 내용을 되뇌었다. 특별히 풍족하게도 잘해주지 못한 애비였지만 그러함에도 너희들 모두 각각 제자리에서 제 몫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고맙구나. 혹시라도 내 성격 탓에 너희를 서운하게 한 것이 있거들랑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는 순간 다 흘려보내다오. 그것이 남편이 부른 내용이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덧붙인 내용이 추가로 적혀 있을 것이었다. 홍 여사는 아직 뜯어보지 못한 유언장에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줄 만한 내용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때 그들 모자가 단차가 아파트 정문을 들었었다. 승구가, 너는 한 시간쯤 후에 올라와라. 정 교수가 아이들 모두 모인 데서 읽으라는 유언장이 있어. 홍 여사는 그렇게 말하며 뒷좌석에 놓아둔 짐보따리에서 핸드백을 꺼내 그 안에서 유언장이라고 씌어진 하얀 봉투를 꺼냈다. 그렇게 할게요. 여하튼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무 말 마세요. 아들이 말했다. 홍 여사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아들은 주차장에 들어가기 전 차를 세우고 그녀를 보았다. 변호사님이 강력히 부탁한 거예요.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홍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은 주차장 안으로 차를 몰았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자
소파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이 홍 여사의 시야에 들어왔다. 모두들 그대로 앉아있고 큰며느리만 일어나 현관 쪽으로 얼른 다가왔다. 큰며느리가 홍 여사의 손에 든 짐을 받아들었다. 영정은 저쪽에 모셨어요. 괜찮겠지요? 큰며느리의 시선을 따라가서 응접실 한쪽 벽에 붙인 탁자 위에 영정이 기대어져 있었다. 홍 여사는 그쪽으로 가 들고 있던 유언장을 영정 앞에 놓은 다음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갔다. 홍 여사는 장롱문을 열고 안쪽 사람 맨 밑바닥에 있는 서류함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아파트 권리증과 자신의 인감도장을 꺼냈다. 홍 여사는 침대 옆 탁자에 쪼그리고 앉아 종이에 위임장을 썼다. 아파트의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다음 인감도장을 찍었다. 위임장을 조심스럽게 접어 권리증이 든 봉투에 같이 넣은 다음 인감도장을 서류함에 넣었다. 서류함은 다시 장롱한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리고는 장롱문을 닫은 뒤 권리증이 든 봉투를 손에 들고 침실을 나왔다. 가족들의 시선이 홍 여사에게로 몰렸다가 영정 앞에 놓인 유언장 봉투로 옮겨가는 듯 했다. 홍 여사는 영정 앞으로 걸어가 손에 든 아파트 권리증과 아파트 권리 위임장이 든 봉투를 유언장 옆에다 놓고 그 옆에 있는 유언장을 들었다. 그런 다음 뒤돌아서 가족들을 대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나에게 부탁했어. 나를 포함해 가족 모두가 모인 데서 기현이가 읽도록 부탁하셨지. 그 전날 저녁에 힘이 없어서 몇 자 적지도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어. 홍 여사는 유언장이 든 봉투를 앞으로 내밀었다. 큰아들 기현과 둘째 아들 기호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현이 몇 발자국 앞으로 나와 홍 여사에게서 유언장이 든 봉투를 받아들었다. 홍 여사가 큰아들에게 재촉하는 눈길을 보냈다. 큰아들은 유언장이 든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은 후 그 속에서 두 장의 유언장을 꺼냈다. 유언장을 펼쳐든 큰아들은 가족들을 마주하고 첫 장부터 조심스럽게 읽기 시작했다. 특별히 풍족하게도 잘해주지도 못한 애비였지만 큰아들 기현이 홍 여사가 남편의 말을 받아 적은 부분을 읽었다. 홍 여사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남기고 싶은 말은 68년을 살아왔으니 할 말이 많겠지만 지나온 얘기는 다 부질없는 얘기라 그만두기로 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몇 마디 적기로 하겠다. 남편이 덧붙인 부분을 읽던 큰아들이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다시 읽기 시작했다. 너희들도 이제 마흔 고개를 보고 있으니 인생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각자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러니 다음 장을 보기 전에 각기 마음을 추스르고 슬기롭고 원만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큰아들이 그 시점까지 읽은 다음 말을 덧붙였다. 이것이 첫 장 내용의 끝이야. 날짜가 있고 애비라고 적혀 있고 아버지 사인이 있어. 그럼 다음 장을 읽을게. 큰아들이 둘째 장을 펼쳐들었대. 유언장. 첫째, 내 사후 모든 재산의 관리 유지 및 사용 권한은 처홍숙진에게 준다. 큰아들이 그 시점에서 멈칫했대. 이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 홍숙진 여사가 놀랐다. 예상을 뛰어넘은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큰아들이 이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다. 둘째, 홍숙진의 사망 시 그동안 쓰고 남은 부동산 및 동산 중 내 지분에 해당되는 것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기 바란다. 큰아들이 잠시 사회를 두었다가 다시 읽어내려갔다. 이것이 법적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여 슬기롭게 처리해 주길 바란다. 큰아들이 두 장의 유언장을 접으며 말을 이었다.
유언장을 쓴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고 앱이라는 글자 다음에 아버지 사인이 있어 그 순간 둘째 아들 기호가 앞으로 나와 형이 들고 있던 유언장을 낚아채 훑어보았대. 다음 순간 기호는 유언장을 바닥에 팽개치고 허리춤에 손을 얹은 채 가쁜 숨을 내쉬었대. 소파에 앉아있던 사위가 천천히 일어나 둘째 아들의 등을 토닥거린 후 영정 앞으로 가 마주섰대. 사위가 나직한 목소리로 그러나 빈정대는 투로 말하기 시작했대. 참 아버님,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살아 생전에 그렇게 유별나시더니 사후에도 시신 기증이다 뭐다 그게 다 뭡니까? 아파트 명의 이전도 우리와 의논 한번 없이 하시더니 이제 와서 어떻게 이런 유언을 우리에게 남기실 수 있습니까? 사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둘째 아들이 앞으로 나서 영정을 마주보고 버티고 섰대. 흥, 자기 혼자서 똥폼은 다 잡고 있네, 이 씨팔. 둘째 아들이 고함을 쳤대.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때려 부술 듯한 기세로 집안을 마구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대. 큰아들은 그런 동생을 진정시키느라 어쩔 줄 몰라 했대. 홍여사는 쫓겨나듯 침실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침대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홍여사는 상체를 돌려 무릎을 꿇은 큰 며느리를 껴안았다. 홍여사는 큰 며느리를 껴안고 더욱 흐느꼈다. 잠시 후 흐느낌이 가라앉자 홍여사가 입을 열었다. 쟤 좀 어떻게 해봐. 조금 있으면 빈소에 오지 못한 동네 문상객들이 올 텐데 이 꼴을 보이면 어떡하니? 홍여사가 큰며느리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큰며느리가 두 손을 흔들며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침실 문이 열리며 딸 부부가 방 안에 들었었다. 어머니, 기숙이 홍여사를 불렀다. 홍여사가 앉은 채 뒤돌아 딸 부부를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길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똑같은 마음이에요. 기숙이 홍여사를 내려다보며 어젯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이미 내가 돈 걱정하지 않게 해주셨어. 홍여사는 연금에 대한 것을 떠올리며 딸에게 말했다. 그건 어머니가 지금부터 얼마나 현명하게 처신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딱터김 얘기 잘 들어보세요. 기숙은 그 말과 함께 사위만 방에 남기고 큰 며느리를 데리고 침실을 나갔다. 어머님, 이건 제 뜻만이 아니고 우리가 전부 의논한 결과예요. 사위가 홍여사 앞에 앉아서 말했다. 홍여사가 재촉하는 시선을 보냈다. 아파트 가압류는 하지 않겠어요. 그 대신 딸과 둘째에게 1억씩, 첫째에게 1억 3천을 주시면 돼요. 첫째는 제사를 지내야 하니 좀 달라야겠죠? 사위의 말에 홍여사는 잠시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을 지었대. 이 아파트는 시가 5억 원쯤 되니까 어머님 목도 충분할 거예요. 홍여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문 앞으로 조용히 걸어가 방문을 열었대. 그리고는 응접실 탁자 위에 있는 영정을 가리켰대. 닥터 김, 저기 장인어른 영정이 있지? 그 영정 앞에 아까 하얀 봉투를 갖다 놓았어. 유언장을 읽기 전이야. 그 하얀 봉투에 이 아파트 권리증과 내 인감이 찍힌 권리 위임장이 들어있어. 홍여사의 말을 들은 가족 모두가 영정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둘째 아들이 얼른 영정 앞에 놓인 봉투를 들어 내용물을 꺼냈다. 홍여사는 아직도 침실에 있는 사위를 보며 말했다. 닥터 김, 이 침실에서 나가주게. 이곳은 닥터 김이 있을 곳이... 홍여사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사위가 나가고 침실 문이 닫혔다. 홍여사는 벽장에서 여행 가방을 꺼냈다.
남편이 첫 번째 수술을 받은 후 미국에 있는 두 아들을 보기 위해 떠났을 때 복용해야 할 여러 가지 약과 몸에 좋다는 생식을 넣어 가지고 다니던 가방이었다. 생식이었으므로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호텔 냉장실에 별도로 보관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홍 여사는 가방을 연 다음 침대 옆 장롱문을 열었다. 맨 먼저 옷을 꺼냈다. 입고 있던 흰색 상복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다른 옷가지와 화장품 등을 챙기기 시작했다. 잠시 후 홍 여사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침실을 나섰다. 가족 모두의 시선이 홍 여사에게 쏠렸다. 홍 여사는 그들의 시선을 모르는 채하고 현관 쪽으로 갔다. 신발장을 연 다음 옆에 있던 봉투에 신발 몇 켤레를 넣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시선을 주었다. 큰아들 부부가 홍 여사에게 다가왔다. 큰며느리가 울고 있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큰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큰아들이 물었다. 갈 데가 있어.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홍 여사가 울고 있는 큰며느리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연락처를 가르쳐 주세요. 큰아들이 말했다. 잠시 나를 그냥 내버려 둬. 마음이 안정되면 내가 연락할게. 홍 여사는 가방과 봉투를 들었다. 큰며느리가 아파트 문을 열어주었다. 홍 여사가 아파트 문을 나서자 큰아들 부부가 따라 나섰다. 곧이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너희들 내려올 필요 없어. 홍 여사가 말하자 큰아들 부부가 머뭇거렸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홍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잠시 후 홍 여사는 아파트 정문을 나서 50m 정도 떨어진 마을버스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것 같아 뒤돌아보았다. 아들 승국이었다. 어머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홍 여사는 가방을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다시 묻자 홍 여사는 아파트 권리증과 위임장에 대해 간단히 말해주었다. 제가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고요. 아들이 홍 여사를 탓하는 투로 말했다. 홍 여사는 아들과 더 이상 얘기 나누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사시게요? 아들이 물었다. 돈은 충분해. 정 교수가 남긴 연금 이상은 필요 없어. 아들의 어투가 순해졌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 많지도 않은 돈 갖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성격에 이런 꼴 당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그 집 엄마 노릇, 할머니 노릇 하느라 희생하면서 살았을 텐데. 차라리 잘 되었어요. 우리 집으로 가세요. 아들이 홍 여사의 가방을 들었다. 홍 여사는 아들이 든 가방을 빼앗아 들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둬.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어. 미국에서 승순이도 어머니 배로 귀국하겠대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둬.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니까. 그러지 말고 집으로 가요. 홍 여사는 아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이제 나는 사람이 무서워졌어. 홍 여사는 고개를 들며 혼잣말처럼 종을 그렸다. 그 말을 끝으로 홍 여사는 아들에게 등을 보이며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곧이어 홍숙진 여사는 정류장에 막 도착한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가 출발하자 홍 여사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보냈다. 길 한 곳에 서 있는 아들 승국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홍 여사가 시선을 거두었을 때 버스 안 스피커에서는 동백 아가씨 노래가 흘러나왔다. 순간 홍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기 시작했다. 버스가 신호등 앞에 서자 잠시 사사들었던 울먹임은 버스가 다시 움직이자 동백 아가씨의 음유를 타고
홍 여사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어 소리 없이 이어져 나갔다.